안토노프 AN-2호는 현재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비행기 중에 가장 큰 비행기이자 가장 무거운 항공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이 비행기의 동체 길이는 84m로 보잉 747의 76.3m보다 길고 날개 길이는 88.4m로 스트라토런치의 117m보다는 작다. 이 비행기는 딱 한 대만 제작된 화물 전용기로 소속은 우크라이나 국적의 안토노프 항공운송회사이고 애칭은 우크라이나어로 폼이라는 뜻의 무리아이다. 원래 이 비행기는 구소련의 우주왕복선 구란과 관련 장비 수송 목적으로 총 2대를 주문했는데 소련이 해체되고 우주왕복선 계획이 중단되어 그중 한 대만 완성된 상태였다. AN-2호는 적재능력이 최대 250톤으로 보잉 747 132톤의 2배 가까이나 되어서 기관차나 전차 등 크고 무거운 화물도 실어 나를 수 있다. 이 비행기는 제트 엔진이 날개 양옆에 각각 3개씩 총 6개, 랜딩 기어는 뒤쪽 28개, 앞쪽 4개로 총 32개에 이른다. 조종석의 계기는 전부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최신 대형 항공기들도 디지털화하면서 2명의 조종사로도 충분한 대반에서 총 16명이 조종사가 필요하다. AN-2호는 탑재량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2001년에 253톤의 화물을 운송한 것이 최대 무게 기록이다. 기체가 크고 무거워 활주로 필요 길이도 3,500m나 필요해서 전세계에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도 많지 않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발생한 호스토멜 공항 전투 도중 기수의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아 대파되었다. 그 이후 뉴스에서는 제작 중단된 2호기의 부품을 이용해 다시 제작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이다.